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수업 들어오려고 거울을 보는데 코피가 터져서 지금 기절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좀 발음이 불분명할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한쪽 코를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은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1, 2월 과정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중개실무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중개계약편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오늘 378페이지에 보시면 중개실무의 두 번째 챕터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실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개별적 중개실무 경공매까지 1, 2월 과정은 7주로 진행되는 과정이고 관련 법령에서 공부하셔야 이제 연계되어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개념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378페이지의 두 번째 챕터가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실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개실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플로우의 과정, 흐름의 과정이라고 그랬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받아 중개 계약을 체결해서 그 중개를 완성해가는 하나의 흐름의 과정을 중개실무의 과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실무의 과정 속에서 그 다음 단계는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85년 1회 시험부터 작년 31회 시험까지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아예 기본서에도 단원조차도 구성이 없습니다. 바로 이제 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이 이제 두 번째 챕터를 구성하게 되는 것인데 일단은 중개실무 과정에서 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하여야 하느냐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개실무가 공인중개사 법령에 근거해서 풀어가는 중개활동의 과정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실무 과정에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해야 되는 법령상의 근거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확인설명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인설명의무의 이행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을 하지 않고는 수행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의무들, 예를 들어서 비밀 준수 의무, 뭐 준비할 거 없죠. 입만 꽉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 이런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마음가짐에 중요하지만 확인설명 의무는 조사 확인하지 않고는 확인설명할 수가 없는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어떻게 확인 설명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법령에서 배웠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받으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 기억나시는 분?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실, 정확한 설명은 정확한 조사 확인이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실무 과정에서 조사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건건마다 함께 작성해야 되는 것이 뭐였었죠? 보통 제가 써놓고 물어봐요. 확인설명서였었어요. 이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확인 설명서 작성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실무 과정에서 조사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실무의 관점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해야 되는 이유를 분석해 본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해서 존재하죠. 그러나 정지조건부 권리입니다. 중개보수청구권은 중개가 완성이 되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보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어떻게 되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거래 계약 체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는 거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되게끔 해야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른바 복비라는 걸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 과정에서 당해 중개 대상물의 셀링 포인트, 나중에 중개 실무 과정에서 잠깐 개념 언급이 있을 건데요. 이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건이 상품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구매자가 그 물건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그 물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품적인 특징, 장점을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런 셀링 포인트를 미리 조사 확인 과정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활동 과정에서 매수인, 임차인 등에게 적절하게 설명해서 구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겠다고 해야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셀링 포인트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조사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조사 확인을 하지 못했다면 필연적으로 의뢰인에게 잘못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공인중개사법 30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는 물론이고요. 과실로 인해서라도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부동산은 거래가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손해가 한번 발생하면 막심하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실무 과정에서 조사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실무 과정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조사 확인을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큰 틀로 총설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조사 확인하는 방법을 구분해 보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조사 확인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작업은 의뢰인을 통한 조사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을 통한 조사의 작업인데 이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25조 2항에 있었어요. 공인중개사법 25조 2항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취득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었었죠. 거기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건물의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매도 의뢰인에게 내벽의 상태는 어떤가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시설은 괜찮습니까? 이렇게 자료 요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조사 확인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한계가 있는 것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자료 요구에 매도 임대 의뢰인이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적인 조사 확인의 방법은 첫 번째는 공부상의 조사. 공부상의 조사의 방법과 두 번째는 임장활동이라고도 하죠. 현장답사의 방법. 이것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적 조사 확인의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공부상의 조사라고 할 때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아니고 공적 장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적 장부 등을 통해서 자료 조사하는 방법이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용계획 확인서, 부동산 종합 증명서 등등등 여러 가지 공적 자료 등을 열람, 판독하는 방법으로 조사 확인하는 것이 바로 공부상의 조사 확인인데요. 이 공부상 조사 확인을 할 때는
중개대상물의 어떤 특정한 사항은 어떤 특정한 자료로만 알 수 있는 정보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은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개의 공부 등을 통해 중복적으로 조사 가능한 부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물건이라면 관련된 공적 장부는 다 그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실제 있어서는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필지의 토지가 중개 대상물이라면 그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뭐로 알 수 있죠? 예,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를 통해서 소유자를 알 수 있죠. 근데요, 토지대장을 열람해 보면 토지대장에도 그 필지상의 소유자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필지의 토지인데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는 소유자가 A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을 보니까 대장에는 소유자가 B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불일치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전의 경우에는 무엇을 우선해야 되겠어요? 등기부를 우선해야 되겠죠. 등기부를. 근데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를 보면요. 거기에 지목이라는 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토지 대장을 보면 대장에도 지목이 있습니다. 근데 등기사항 증명서의 지목은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장을 보니까 같은 필지인데 답이라고 지목이 기재되어 있더라. 그럼 뭐가 우선되어야 되겠어요? 대장이 우선됩니다. 그러니까 공부상호 간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때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는 권리관계에 관해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라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표시사항에 대해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는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공부상 조사 확인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각종 공적 장부 등을 통해서 조사 확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한다고요? 현장 답사, 임장 활동을 하게 되는데 현장 답사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나열된 순서대로 조사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의뢰인을 통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공부상 조사 확인을 한 후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인데 먼저 현장 답사 과정에서는 공부상 조사 확인을 한 후에 현장 답사를 하는데 공부상 조사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의 용도와 실제 그 건물의 지금 이용 상태가 일치하고 있느냐 불일치할 수 있거든요. 토지 대장상의 지목과 이른바 현황 지목, 실제 지금의 토지의 이용 상태가 불일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등기 제도가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상의 소유 명의자는 실제 소유자로 뭐래요? 추정한다라고 하잖아요. 등기의 추정요.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상의 소유자와 진짜 그 땅 주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가 일치하는가 이거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상 조사 확인을 한 후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인데 공부상 조사 확인 작업으로는 아예 조사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인중개사더러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무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상 조사로 자료조사로 알 수 없는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건물의 지붕과 외벽의 구조라든가 건물의 건축 연도라든가 건물의 용도 이런 거는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공부상 조사 확인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근데 건물의 노후 상태라든가 상가일 경우에 상권의 형성 정도라든가 건물의 건축 방향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그런 정보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부상 확인할 수 없으니까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토지의 지목이라든가 토지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토지대장을 통해 알 수 있죠. 토지의 경계나 지적 형태는 지적도 임야도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의 지세라고 하는 거 있죠. 얼마나 땅이 가파르냐, 경사도에 관한 문제는 급경사지일 경우에도 지적도를 떼어보면 지적도상으로는 그냥 평면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세에 관한 문제는 지적 공부로도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임야가 중계 대상물일 때, 산이 중계 대상물일 때에는 가장 결정적인 가격 형성 요인이 그 산이 얼마나 가파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부상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아까 공부상 조사 확인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때 권리관계의 불일치의 문제는 뭘 중심으로 한다고요? 네, 등기사항 증명서를 중심으로 권리관계 조사 확인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로는 조사가 불가능한 권리관계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법정 지상권이라든가 분묘 기지권이라든가 뭐 유치권이라든가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채소권 이런 것들은 권리관계이지만 등기사항 증명서로는 알 수가 없는 권리관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요. 먼저 의뢰인을 통한 조사,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서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기초자료 확보를 먼저 시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상 조사 확인을 하되 공부상 조사 확인을 할 때는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중심으로 표시사항은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한 후에 그렇게 조사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여부와 그렇게 해서는 조사 자체가 불가하였지만 그래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사항들은 모두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임장활동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중개실무 과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조사 확인해야 되는 직접적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어떤 의무가 있으니까? 네, 확인 설명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사 확인을 하지 않고는 결코 확인 설명은 해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버섯이 독버섯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먹어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먹어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먹여보면 알 수 있죠. 그 어쩌자고 위험하게 먹어봐요. 먹여보면 알잖아요. 조사 확인을 해보지 않고는 확인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을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 어떻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를 법 25조 1항에서 정했다고요. 중개 의뢰 받았을 때에는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확인 설명하라. 근데 공인중개사법은요, 어떻게 확인 설명해야 되는지만 정한 게 아니고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 1항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 설명해야 되는지의 사항도 9가지 정한 게 있어요. 뭘 설명해야 되는지를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했었다고요. 우리가 확인 설명 의무 공부할 때 봤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지목, 건축연도, 면적 등의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가격과 그에 따르는
중개 보수와 실비의 산출 내역과 금액에 관한 문제를 설명해 줘야 된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개 대상물의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의 제한의 문제를 설명하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이요.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중개 대상물의 내벽, 도배 등의 내부 상태에 관한 문제. 여섯 번째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각종 시설의 상태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일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같은 입지 조건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중개 완성 전에 확인 설명해 줘야 될 대상이 누구라 그랬었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조세에 대해서 그 종류, 다시 말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같은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와 세율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챕터인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실무의 조사 확인 강론은 이 사항에 입각해서 소단원들이 쭉 나열되는 겁니다. 기본적 사항은 어떻게 조사 확인하는지, 권리관계는 어떻게 조사 확인을 할 것인지, 공법상 제한의 문제는 어떻게 조사 확인할 건지,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3, 4월 과정부터 펼쳐나가게 될 건데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실무 과정에서 조사 확인해야 될 이 사항, 지금 제가 이 나열한 이 아홉 가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 1호부터 9호까지 조문 순서 그대로 나열한 거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도 공인중개사법이 근거법이죠. 그런데 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에서 그런 과목, 2차에서 이런 과목을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주면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현업에서 중개업을 할 텐데 그때 저자가 이거 제대로 조사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결정되는 겁니다. 보세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입찰권, 권리관계에 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할 수 있으려면 민법과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민사특별법들 알아야죠. 그런 실체법만 알아가지고 되겠어요? 등기법을 알아야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권리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민사특별법, 부동산 등기법 시험 과목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소재지, 지목, 면적, 경계, 지형 이런 것들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하려면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적편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지목이 뭔지, 면적이 무엇인지, 경계는 어떻게 조사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 파트도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산정 등을 위해서는 감정평가론을 포함한 부동산학의 기본적 지식은 있어야 되겠죠. 부동산학개론 시험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국토법상의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어떤지, 건축법상의 제한은 어떤지, 건폐율은 뭐고 용적률은 무엇인지, 주택법상의 제한은 뭔지, 사업계획 승인이 뭔지, 공법을 알아야 공법상의 제한 사항들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잖아요. 또 취득세는 뭐고 농특세는 뭐고 지방교육세는 뭐고 세법을 알아야 조세 관계와 관련해 종류와 세율을 의뢰인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1차에서 민법, 민사, 특별법, 부동산학, 개론, 2차에서 부동산 공법, 공시 및 세법 과목이 결정되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공인중개사법 때문에 민법 선생이 먹고 살고, 개론 선생이 먹고 살고, 공시법 선생이 먹고 살고, 공법 선생이 먹고 사는 거라고. 다 나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들이 아는지 몰라. 하여튼 그래서 이 조사 확인 사항들이 나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개 대상물의 조사 확인에 구체적인 방법론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요, 민법 문제 나올 수도 있죠. 공시법 문제에 지적편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개론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공법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세법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개실무의 개별적인 이제 조사 확인의 방법론은 다른 과목에서 공부하시는 내용들과 유기적인 연관 학습을 통해서 공부하셔야 될 내용들이 중개실무의 조사 확인 편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략적으로 개념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의 실무편 그렇게 넘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챕터를 보시면 403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챕터가 부동산의 뭐죠? 403페이지 판매 활동이라고 하는 단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안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본서 집필하면서 몇 장 그냥 하나의 챕터로 집어넣긴 했는데요. 최근 20년간은 한 번도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아주 안 나온 적은 없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초반기에 잠깐 나온 적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 기출되었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는 건데, 이 부동산 판매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판매 활동이라고 어떤 특이한 별도의 판매 활동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케팅 이론에서 아이다의 원리라든가 셀링 포인트의 개념 등을 묻는 문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두 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훑어만 보셔도 충분한 부분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4장으로 가면 409페이지요. 거래계약서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 25조 3항, 26조 1항 등등에서 중개완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공인중개사법 26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했었고요. 공인중개사법 25조 3항에 따르면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건건마다 함께 뭘 작성해야 된다 그랬었죠?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인데 중개 완성 시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할 것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는 건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야 할 것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그리고 보증, 관계증서, 사본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셋 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셋 다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 제공, 발급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이 중에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중개 완성 건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되는 문서죠. 그러나 보증관계증서는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그 무엇을
사본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했다면 교부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서명과 날인을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증관계증서 사본은 작성한 게 아니니까 서명하거나 날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얼마 보관? 5년. 확인설명서는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하고 얼마 보관? 3년 보관해야 되지만 보증관계증서 사본은 별도로 보관할 필요도 없죠. 왜요? 게시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뭐가 걸렸는데? 보증설정증명서류라고 하는 게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요율한도의 표와 함께 늘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별도로 보존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중개완성 시 작성해야 되는 것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인데요.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할 규격화된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다뿐만 아니라 무려 4종 세트가 있습니다. 1서식, 2서식, 3서식, 4서식까지 4가지 종류의 확인설명서가 있어서 1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2서식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3서식은 토지 확인설명서, 4서식은 임목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확인설명서 법정 서식이 있어요. 그런데 거래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개완성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권장되는 표준 서식조차도 정해져 있질 않았었습니다. 단 시행령 22조 1항에 따라서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기재할 필수 기재사항만 9가지를 정해두고 있었죠. 아까 공인중개사 법령이 성실정확하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이 모두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9가지였는데요. 중개완성시 작성해야 되는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본법이 9가지를 정한 게 있었다고요.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두 번째는 계약일. 또 세 번째는 물건의 표시. 네 번째는 권리 이전의 내용. 다섯 번째, 거래 금액과 계약 금액 등 그 지급에 관한 사항. 또 여섯 번째는 물건의 인도 일시. 또 일곱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 또 여덟 번째는 그 밖에 거래 당사자 간의 개별 약정 내용. 또 이행의 시기 같은 내용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가 있듯이 거래계약서에도 필수적 기재사항이 9가지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중개실무과정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당사자 조사 확인을 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를 어떻게 조사 확인을 해야 될지, 대리계약일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에 대한 권리관계 문제는 어떻게 조사 확인할지 하나하나 거래계약서에 작성 방법에 관해서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 계약서 작성 실무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법정 중개 실무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받아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의 과정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기출되는 중개 실무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그 마지막 나오는 42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개별법적
중개 실무라고 제목을 달아둔 덕이 있죠. 이 부분에서 요즘은 거의 모든 중개 실무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중개 완성인 부동산 거래 계약과 관련된 개별법규의 문제로서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우리가 줄여서 부특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가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하고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리가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개 완성인 부동산 거래계약과 관련된 개별법규의 내용들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중개 실무와는 구분되는 것이지만 공인중개사법 14조 2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 등의 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와 관련해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에 개입해서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을 넘어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을 대리하고자 한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의 등록의 절차, 등록한 자가 경매 대리할 때의 의무와 책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는 파트가 크게 세 파트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파트, 그리고 중개실무 파트인데 이 중에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에서 본 과목 40문제 중 몇 문제 나온다고요? 30문제. 70%가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파트에서 몇 문제? 5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15% 정도가. 그러면 40문제 중 공인중개사법에서 30문제, 부거법에서 5문제, 35문제가 할애되고 나머지 몇 문제? 5문제가 중개실무편에서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기출되는 중개실무편 5문제 중에서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대법원 규칙상 등록의 절차에서 한 문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에서 한 문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한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한 문제, 네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문제 정도가 어떤 때는 부특법, 어떤 때는 실명법, 어떤 때는 조사 확인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념이 뭔지, 뭐 분묘기지권이 무엇인지, 확인설명서 작성의 방법,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확인설명서의 작성 방법이나 거래계약서의 작성의 방법은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와 연계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개실무편은 개별법적 중개실무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개별법적 중개실무는 이제 이 중에서요. 부동산 실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본 개념을 민법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지금 진도 나갔나요? 주임법, 상임법 한번 했나요? 이제 민법에서 할 거거든요. 예, 요 민사특별법에 속하는 부분이라 요거 민법에서 또 공부하실 거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등기법 시간에 또 공부하실 부분인데 실무편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편에서도 또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공부하게 될 겁니다. 개별적 중개실무, 개괄적으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